안녕하세요, 갑부강입니다. 제가 오늘은 테라핀을 키우면서 피딩도 하고 환수도 같이 하는 그런 영상 한번 찍어봤어요. 짧은 호수는 피딩할 때 물 채우는 호수이고, 오른쪽에 긴 호수는 물 뺄 때 배수용 호수입니다. 호수를 일자로 펴서 배수구에 연결해주는, 시간이 걸리니 빨리 돌려볼게요. 자, 연결을 끝냈어요. 외부형 집동기에 똥이 모이는 노즐에 호스를 연결해주고, 화장실의 배수구에 호스를 떨궈서 물을 흘려보내줄 준비를 합니다. 저 안전뱅이 의자는 아이들 세면대가 높아서 구매한 건데 잘 쓰고 있어요. 밸브를 돌리면 한 손이라 힘드네요. 밸브를 돌리면 똥도 나가고 집동기에 있는 물도 나갑니다. 물이 나가는 동안 피딩 탱크를 준비해 줍니다. 다이소에서 저렴하게 구매한 피딩 탱크예요. 세팅할 동안 집동기에 있는 똥이랑 안 좋은 더러운 물들이 다 나갔겠죠? 노즐을 잠가주고 호스를 바꿔줍니다. 조금 흘렸네요. 피딩 탱크용 호스를 연결하고 노즐을 열어줍니다. 호스의 밸브도 열면 물이 나옵니다. 전에는 피딩 탱크 세팅하고 난 후에 바가지로 하나하나 다 퍼서 담았는데, 외부형 집동기 생기고 난 후로는 이렇게 물을 받아줍니다. 물을 다 받으면 잠그고 열고, 잠그고 열고, 잠그고 열고, 잠그고 열고. 이게 물을 받다 보면 호스에 뭔가 움직이는 게 느껴지면은 보면은 응가예요. 그럼 이렇게 잠가서 옆에 피딩 탱크에 똥이랑 먹물 조금 빼준 다음에 다시 잠그고 원래 받던 피딩 탱크에 물을 채워주면 됩니다. 와이프가 잠깐 왔다 갔네요. 올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유는 다들 아시죠? 이제 피딩 탱크에 물을 다 받았으면 다시 이제 배수하는 호스로 연결을 해주고, 짧은 호스의 물은 화장실 가서 빼주고 정리해 줍니다. 짠! 테라핀 아이들을 피딩 탱크에 다 넣었어요. 이제 밥을 주면 되는데 한 군데가 비어있죠? 밥 주는 줄 알아도 도망다니는 친구 한 명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멍청이로 지었어요. 지금 주고 있는 사료는 사케이카리 터틀이에요. 보통 10에서 20알 정도 주고, 지금 얌체 같은 경우에는 안 먹고 있어요. 자, 이제 멍청이를 잡으러 가볼까요? 실패. 멍청아, 애원해보지만 도망갑니다. 멍청이. 그나마 다행인 것은 수류모터 밑으로 숨어버리네요. 저기는 손이 잘 닿아서 그냥 꺼내면 됩니다. 얍. 멍청이도 이제 사케이카리를 줘야죠. 사케이카리를 다 주고 나면 사료계의 마약이라고 불리는 마루아나를 줍니다. 기호성이 너무 좋아서 안 먹어본 친구들은 있어도
한번 먹고 안 먹는 아이들은 없다고 합니다. 잘 먹는다고 아로 하나만 주게 되면 편식이 생기니까 조심하시고요. 영상 찍은 날이 수요일인데 저는 수요일이랑 토요일, 일요일은 멸치를 주고 있어요. 멸치에는 칼슘이 많아서 아이들 성장에 굉장히 좋습니다. 역시나 맨 마지막에 주는 이유는 멸치를 먹고 나면 다른 걸 안 먹어요. 그래서 항상 사키 카리, 아로하나 요 순서대로 주고 수요일, 토요일, 일요일은 멸치를 후식으로 주고 있어요. 낮아진 물수위가 보이시나요? 너무 물을 많이 뺐어요. 외부형 집동기가 사이펌 원리로 물을 빠지는 거라 생각보다 빨리 물이 빠집니다. 호수도 12에 16, 16에 22가 아니라 내경이 19mm예요. 그래서 보고 있지 않으면 생각보다 빨리 줄어든 물수위를 보게 될 수 있어요. 2층 수조에 외부형 집동기랑 연결해줘서 2층의 수조도 환수를 진행합니다. 테라핀을 키우면 외형적으로 이쁜 아이들도 있지만 키우면 키울수록 밥을 잘 먹고 일광욕 잘하고 그런 아이들이 정말 이쁜 것 같아요. 잘 먹다가 가운데 있는 친구가 이제 헤엄을 치죠.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저를 쳐다봅니다. 꺼내달라고? 참 개부기답죠. 염채도 밥을 다 먹었나봐요. 이제 안 먹고 쳐다보고 있네요. 마지막으로 하영이도 밥을 다 먹었나봐요. 안 먹고 저를 쳐다보고 있네요. 마지막까지 잘 먹는 하영이가 제일 이뻐요. 배갑 한번 보여드릴까요? 짜자잔. 배갑 정말 이쁘죠? 자, 수조에 물이 빠졌으니 물을 채워야겠죠? 저는 정수기 필터를 사용하고 있어요. 정수기 선을 곱게 펴서 세면대 밑에 정수기 선 따놓은 곳에 연결해주면 돼요. 저 수도 밸브 작업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세면대 다리 부분이죠. 그것을 떼어준 다음에 수도관들이 보일 거예요. 그거를 풀어서 정수기 호수를 연결할 수 있는 피팅이 있거든요. 그거를 연결해주고 다시 결합해주면 돼요. 평소에는 안 보이고 사용할 때는 잡아당겨서 쓰면 되게끔 세팅해뒀어요. 물이 잘 나오죠? 2층 수조에는 불탑이 두 개 연결되어 있죠. 평소에 애들 밥 줄 때 물 빼고 물 채우고 이것을 한 번에 하는데 1층 수조가 먼저 환수가 끝나기 때문에 1층 수조에 연결된 정수기 필터도 2층 수조에 물 채우기 위해서 2층 수조에는 불탑이 두 개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처음이라 엄청 어색하고 떨리네요. 고맙습니다.